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되기의 미주얼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에 관련된 간략한 설명과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 결국 반도체에 훈풍을 불고 왔고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발표에 따른 철강 그린 반도체가 가장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분석하기를 반도체가 지금 현재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SOXL ETF 최근 들어 급격한 상승세와 함께 잘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3주 전부터 SOXL ETF 관련해서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영상을 올려드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요. 하이맥스 반도체 대만 기업입니다. 하이맥스 어디까지 오를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결국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 훈풍과 더 이상 이제 큰 이제 이슈거리는 없는데요. 올해는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종목들이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의 해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참고만 부탁드리고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관련 부양책 내용입니다.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제가 그 투표를 하나 올렸는데 앞으로 커뮤니티에 지금 투표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대략 1,100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하셔서 테슬라 관련 소식도 별도 영상을 만들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별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나 미국 주식 관련 이야기는 다른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표를 보니 대략 50%의 분들이 테슬라를 들고 있고요. 49% 정도가 테슬라를 들고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면은 지금 어제 장 끝나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6.16 빌리언이었는데 지금 6.24 빌리언으로 전년 동기 4.8 빌리언 대비 무려 30.1%나 성장을 했고요. 직전 분기 5.77 빌리언 대비해서도 8.1% 증가한 수치입니다. 순이익은 603 밀리언 달러로 EPS는 0.53. 여기는 non-GAAP EPS로 0.9336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AI와 5G 산업 분야의 D램과 관련된 낸드 플래시 수요 증가로 좋은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고요. 현재 지금 가이던스에 따르면 지금 이제 investing.com에서 실적을 보면 포캐스트가 6.77 빌리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요 원인은 지금 2021년 3분기 가이던스가 7.3에서 6.9 빌리언, 그러니까 현재의 포캐스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고요. EPS도 1.27이 아니라 1.59에서 1.45를 예상하며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잠깐 보면은 결국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오늘 SK 하이닉스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대략 한국 시장에서 6%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아침장 시작해서 한6.8%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5%대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현재 또 하이맥스 반도체 지금 들고 있는데 하이맥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한 5%대까지 상승이 가까이 나왔다가 현재 지금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SOXL 반도체 계속 ETF죠.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제가 SOXL 반도체 관련해서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데 3주 전부터 대략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SOXL 반도체 관련해서 3주 전부터 계속 올리기 시작하였고요. 이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면서 SOXL 슈퍼사이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관련 협약을 하여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TFT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3주 전에 SXL ETF, SXSMH 주주님들 호재 소식이라고 하면서 미중 반도체 산업 기술에 대해서 다뤘고, 오른쪽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가 96에서 120불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현재 하이맥스 반도체입니다. 하이맥스 반도체 지금 현재 2.93% 상승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포캐스트가 전 분기 대비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3일 이제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하이맥스 반도체 시킹 알파에서 보면은 시킹 알파 퀀트 레이팅이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등이고요. 하이맥스 반도체가 제일 퀀트 레이팅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시킹 알파를 통해 본 퀀트 레이팅이고요. 퀀트 레이팅 4.93.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일주일 전인데 하이맥스 반도체 4.93으로 동종업계 최고 등급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동종업계 퀀트 레이팅 순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동종업계이고 1등은 퀀트 레이팅 기준으로 하이맥스 반도체이고 그 다음 TSM입니다. TSM 곧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배당도 1.5%, 5.1%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그네틱 반도체 4.8이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등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 퀀트 레이팅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제 4등으로는 ASOL, 그 다음 6등으로는 브로드컴, 7등으로는 온 세미컨덕터, 8등으로는 NXP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죠. NXP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퀀트 레이팅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는 아직 하이맥스 반도체 좋지만 일단 이 애널리스트 기사들이 기사나 이 퀀트 레이팅을 매긴 수량이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해서 하이맥스 반도체는 일단 시가총액이 마켓캡이 2빌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은 좀더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조만 부탁드리고요.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 기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모자란 미 포드 북미 생산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잠깐 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CNBC에 따르면 북미 포드 공장 6곳이 4에서 6개월 최대 3주 동안 운영 중단한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포드 같은 경우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10에서 25억 달러, 약 2조 8천억이 지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8일 1사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부족 영향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기사인데 바이든 부양책에 따른 바이든 훈풍, 미국 증시 반도체 급등하며 S&P 나스닥 100 견인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반도체 관련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게 FNGU보다는 SOXL이라고 얘기를 하였었는데요. FNGU 물론 상승이 계속 나왔지만 FNGU보다는 상승폭은 반도체 관련해서 SOXL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